36번 한번 읽어볼 건데,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더라고. 순서 맞추는 문제고, 순서 맞추려면 이 부분 엄청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순서 못 맞춰요. 여기 한번 보게 보자. We always have a lot of bacteria. 우리는 항상 많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박테리아가 복수명사야.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around us,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거야. as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해석을 하실 거고요. they live,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야. almost everywhere, 거의 모든 곳에 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복수명사 박테리아다. 얘네가 모든 곳에 살고 있어. 즉, 그 모든 곳이라는 게 어디냐면, 요 대시 등으로 바꿔주시고요. In air, in soil, in different parts of our bodies. 우리 몸의 다른 부분, 여기저기 막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거야.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in some of the foods, 음식의 일부, 우리가 먹는. 세상에, 여기 붙었고 저기 붙는 것뿐만 아니라 입속으로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But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네? 어머, 세상에, 얘기가 여기서 뒤집히네? 그럼 얘들아, 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A를 봤어. 어머, 벗이 또 나왔어. 그리고 불행하대. 그러면 A가 맞지 않겠죠. B번 봤어.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은요, are good for us. 우리한테 좋습니다. 어머, 너무 딱이야. 너무 딱이야. 근데 혹시나 싶으니까 C도 읽어보는 거지. 근데 벗이 또 나왔어. 벌써 약간 수상해. What exactly are these medicines? 이런 약들이라는 게 What?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these medicines,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던 얘기는 앞에서 약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야 했는데, 우리 처음 읽었던 저두 줄에서, 제일 위에 두 줄에서 약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C도 박스 뒤에 나올 수는 없는 문장이야. 그래서 B부터 읽을게.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some 박테리아가 빠진 거죠. 어떤 박테리아들은 살아야 live in our digestive system. 우리의 digestive하면 이제 소화하거든. 소화 시스템에 살고 있고요. And 그리고 도와줘요. 우리가 소화하는 걸 도와줘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문장의 목적어지. 동그라미 좀 보여드릴까? 우리가 문장의 help의 목적어고, digest는 이 목적어가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목적격 보어란 말이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help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digest라는 원형을 적으셔도 되고요. to digest라는 초보정사를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to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근데 이왕이면 짧게 빼는 게 좋겠지. 해석이 중요해. 우리가 다이제스트에 소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게 누구다? 바로 어떤 박테리아들이야. 그리고 뭘 소화시키는지 목적어는 our food, 우리가 먹는 음식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요, 살아요. 어디에 사냐면 환경에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다는 얘기야. 그리고 and produce, 만들어줘야 oxygen,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세상에, 벌써 좋은데 원인도 들어보면 더 좋아. So that we can breathe, 우리가 뭘할수 있도록, 여기서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 해서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숨쉴수 있도록, 그리고 live on earth, 지구에 살수 있도록 산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누구다? 몇 가지 박테리아들이다. 어머, 너무 고맙다. 얘네가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두 가지 나왔지. 첫 번째, 소화를 도와준다. 두 번째, 산소를 만들어줘서 숨쉴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A일까 C일까 봤는데, C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그래서 선생님 B 읽고 A로 올라갈 거야. A 한번 봤더니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면서 얘기가 뒤집힌다.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올지 읽어보면 A few of these wonderful creatures, 여기서 얘기하는 wonderful creatures는 그래서 얘기한 뭐야? 대부분의 좋은 박테리아들 얘기하는 거지. 이런 박테리아들은요, can sometimes make us sick. 만들어줄 수 있어요가 문장의 동사인데, 여기서 얘네가 우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프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sick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인데, 얘는 형용사가 나왔네.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주는 박테리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행한 거지. This is, 이것은 바로 when, 뭐뭐 할 때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사실 여기는 관계 부사의 선행사 the time이 생략되었어요.
This is when we need to see a doctor. 이게 바로 우리가 의사를 만나야 할 때야. 그리고 그 의사는 요 후가 가리키는 건 닥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의사는 may prescribe 처방하다라는 뜻이거든. 처방해 줄지도 모르는 의사야. 약을 처방해 주지. 어머, 약 나왔어. 이제 씨로 갈수 있어. 근데 어떤 약에 왜 약을 처방해 주냐면 to control the infection. infection은 감염이야. 이제 감염을 통제해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해 주기 위해서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갈 때가 바로 그몇 가지 안 되는 그 a few creatures가 우리를 아프게 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C번 문단 읽어보면 근데 what exactly are these medicines? 이 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what are 무엇일까? 그리고 how do they fight? 어떻게 그것들이 싸울까? 얘들아,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의 순서가 동사 먼저 주어 나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동사 먼저 주어 나중에 어떻게 박테리아가 싸울까요? 그리고 그 약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러한 약들은요, are called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죠. called 뭐라고 불려지냐면 antibiotics라고 불려집니다. 이거 이제 항생제란 뜻이야. 요 s는 근데 그냥 항생제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는 s고 항생제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s는 아니더라. 얘기를 왜 하냐? which,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하고 다시 동사가 나오지. 요 위치가 가리키는 게 antibiotics인데 요 뒤에 antibiotics 뒤에 means라는 단수 명사 써도 돼요? 요거 s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시험 문제 s를 뺄 수도 있어. 그러면 너희 antibiotics s가 복수가 아닌데 복수 동사를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요 means s는 꼭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얘가 뭐를 의미하냐면 against the life of bacteria. 박테리아의 삶에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생존을 막는 걸 의미하는 거지. antibiotics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antibiotics는요. either 나오고 or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 해준다는 얘기야. 첫 번째 kill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두 번째 stop 나오고 뒤에 이제 from ing 나오면 누구누구가 뭐 하는 걸 막다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박테리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걸 막아주거나 박테리아를 죽여버리거나 그둘 중에 하나라는 게 바로 누구다? 안티바이오틱스다. 라고 얘기해서 C번 문단에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안티바이오틱스가 어떤 거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주는 문단이었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줄에서 문장 소재 파악이 쫙 끝난 다음에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을 해서 ABC에서 단서를 찾으시면 돼요. 단서를 꼭 너희가 문제 풀수 있게 콕콕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거를 콕콕 찾아내는 게 너희의 능력이지. 아무렇게나 나열하고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36번 마무리할게요.